살리고 살릴 텐데 아주 잘 해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선 처리를 정면과 왼쪽 오른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워낙 포토월에 많이 서봐서. 80년대 따뜻함과 추억을 그려줄 다섯 분의 배우분들입니다. 네. 자, 시선은 파이팅!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우 역을 맡은 임시환입니다. 지금 영화 변호인이 저한테는 정말 처음이라는 거를 많이 경험하게 만들어준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도 처음으로 찍고 오늘 같이 제작 보고회도 처음 하게 되는데 저에게 첫 제작 보고회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첫날을 잊지 못하죠. 그 이 대배우분들과. 네네. 예. 그 저는 그리고 제 첫 촬영 전에 먼저 촬영장을 가서 그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이제 먼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이제 송강호 선배님, 오다리 선배님, 김영애 선배님 연기하시는 걸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어땠어요? 첫 번째 딱 드는 생각. 아니, 그 제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은 이때까지 제가 봤던 그런 연기랑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때까지는 누구의 연기를 봤나요? 아무튼 그게 비교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런 예. 그런 비교가 광희 씨 연기 봤나요? 광희 씨 연기? 예. 광희 연기하는 것도 예, 봤죠. 예. 네, 이제 뭐 그런 분위기를 그러다가 송강호 씨 연기를 보니까 야 김영애 씨 연기 보니까 이게 뭐 완전 다른 스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렘이 많았다면 그 전까지는 이 긴장감이 좀 많이 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야, 이 선배님들 명성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이런 부담감. 처음이라 많이 그 뭐 떨리고 부족함도 있었을 텐데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큰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주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지라 많은 정말 다. 선배님들께서 주셨겠지만 모든 선배님들께서 예, 그중에서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송강호 선배님께서 좀 많이 붙어서 연기를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어떤 조언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연기를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연기를 하고 나서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언은 없나요? 연기란 말이야 이런 거다 이런 말씀 인생을 사실, 얘기해 주셨다라든지 사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송강호 선배님께 혼도 많이 났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사처럼 아니요 아 정말요? 근데 그 정말 저는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게 저를 혼을 내주시기도 했던 게 저를 배우로서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럼요. 손에 땀이 갑자기 아니 좀 벌써 잊고 있었는데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느낌. 저도 모르게 임시환 씨가 얘기할 때 마이크 제 의자가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는 이렇게 저는 저 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계속 아까는 이렇게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의자가 이렇게 쓱. 예.